네네 신청곡 어떤 곡 전에? 이소라 신청곡. 아, 그 노래는 제가 지금 연습 중이에요. 혹시 지난번에 오셔서 신청하셨었어요? 아, 한 2주 전에 어느 분이 신청하셨거든요. 근데 제가 그 노래 모르는 곡이라 요새 계속 들어보고 있어요. 그러니까요, 좋더라고요. 근데 이제 기존에 좀 알던 곡은 금방 외워지는데 모르던 곡은 좀 연습 기간이 필요해서 제가 그때 다음 주에 혹시 오시면 그때 전해드리도록 할게요. 이소라 씨의 팬이신가 봐요. 아니요, 그냥 노래가 너무. 아, 그래요? 목소리가 너무 잘 어울리니까. 아, 신청곡 제가 꼭 해야 되겠군요, 연습을. 마지막 곡은 어떤 곡으로 전해드릴까요? 마지막 곡은 레드벨벳 조이 씨가 그 리메이크 하신 곡인데요. 그 조금 오래된 곡이에요. 헤이의 주댐무라는 곡인데 이곡 마지막 곡으로 전해드릴게요. 많은 분들이 또 리메이크를 하셨더라고요. 리메이크 하신지도 몰랐는데 네, 이거 저도 옛날에 좋아했던 기억이 있어서 요즘 반갑게 몇곡 전해드리고 있었는데요. 이 곡을 마지막 곡으로 하겠습니다. 날씨가 계속 더워지고 또 그래도 많이 휴가 가신 것 같긴 해요. 길가가 한산하고 또 여기 로데오가 이 시간 되면은 막 지나다닐 수가 없을 정도로 사람이 많아야 되는데 오늘 한 3분의 1일 정도 되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지난주 주말에도 좀 많이 없으셨어서 오늘 아 손님이 없으시겠구나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어디로든 그 더위를 피해서 또 코로나를 피해서 가셨다는 사실이 여러분들이 힐링하고 있다는 거니까 뭔가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고 계실 것 같아요. 나머지 10시까지 또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. 나의